사실 제가 선수 때 90km가 나갔어도 100m는 11초 때부터 제일 빨랐네. 그러니까 그 살로 있는 90km가 아니라 근육으로 있는. 근데 이제 체중은 주는데 사이즈가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사이즈가. 근데 그때 때마침 TV에 뭐가 나왔냐면 김명민 선배님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루게릭병 환우 역할을 하셨던 역할이 있었어. 대사랑되겠죠. 정말 막 갈비뼈 앙상하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확 했던 게 있는데. 네 명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 온 게 현민인데 현민이 무슨 빚을 갚으러 왔다고? 아, 때는 18년 전이었어. 가문의 상민이야? 가문의 상민? 프로야구단의 드래프트 지명을 받게 됐어.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자리였어. 그래서 처음으로 강남으로 넘어갔지. 내 동기들 10명을 끌고 딱 거기서 밥을 먹는데 비싼 것만 막 시켰어. 그리고 술 주류 메뉴를 딱 보는데 뭐가 좋은 거지? 아 모르겠다. 비싼 거 먹자. 그래서 30년을 딱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먹어. 운동선수들 그 알잖아. 그치, 먹는 거 알잖아. 돈 그리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딱 그분이 정장을 쫙 빼입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셨거든. 그냥 가. 뭐? 왜? 왜 그냥 가라고? 친분이 한 번 있었는데 너 좋은 날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가. 아, 그분도 거기 손님으로 와 있었던 거야? 아니면? 거기 사장님이었어. 에이, 상민이다. 그게 상민이구나. 30년짜리 가짜 손님이구나. 가짜야. 그래. 야, 가짜야. 가짜야. 3주짜리야, 3주짜리. 얘가 그 가게에 30명 있다는 얘기야. 망해가 그때부터 빚졌어.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그때 식사비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왔어, 주려고. 진짜? 어? 아니. 형이 안 받아. 아, 그러니까 이따 우리 게임에서. 상민이가 쬐쬐한 형 아니야. 그럼. 아, 그리고 이제 다 갚았어. 아니, 상민이 18년 된 상황이 기억이 나? 아, 기억이 나지, 기억이 나지. 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한번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구 선수인데. 연예계 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랑 온 거야. 그때는 뭐 그냥 늘 그냥 가라고 할 때니까. 어쨌든 막 좀 이렇게 여기 또 볼 때라 보고 싶은 사람 없어? 아,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말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약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 운동 장호 출신 선배님들이면 체육이 문제야. 네, 그래요. 우리 분위기 다 흐려. 니는 체육인 아이가? 니도 태권도 선수 출신 아이가? 아니, 나는 그냥 잠깐 운동하고 여기는 엘리트 완전히. 아니, 근데 솔직히 나를 이름을 알린 사람이야. 야, 근데 우리가 운동했다고 뭐 물을 흘리니까. 아니, 나 서장훈은 운동선수 인정. 강호동은 진짜 요만큼 하고 방송만 했어. 운동 진짜 요만큼 했다니까. 야! 그냥 메인 디쉬도 아니야. 네. 그냥 요만큼. 야, 근데 짧게 아니 그렇게 짧게 했는데 천하장사 다섯 번을 백두장사 일곱 번을 가장 많은 그 시간에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수미야, 어떤 느낌이냐면 장훈은 제 메인. 맞아. 나는 또 장훈이 본 김에 내가 장훈이는 미우새에서도 봤고 많이 몇 번 봤어. 방송국 외에 딴 데서 만나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 캐스팅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몇 시간 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어머 반갑게 해야 되잖아. 나는 체질상 그런 걸 못해. 그때가 결혼식 때야. 둘이 엘리베이터에 탔어. 아무도 없는데 쭉 올라가. 정말 모르는 사람들 쭉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 민망한 얼굴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선생님 저 명호하고 대학교 선후배예요. 아들 명호.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나는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오해가 있었어? 아니 너무 반갑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선생님 네 그래서 말하고 싶었을까? 멀쩡하니까 뭐래도 얘기를 하려고 우리 아드님 얘기했으니까 뭔가 뭐 이렇게 나올 때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래 싫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이러면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구나 나를. 아, 그래서 근데 나 기억 못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는데. 기억을 못 했어? 알지. 아는데. 아니 내려다봐서 약간 좀 기분이 상했어. 아니야. 장훈이는 나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지. 키가 이러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하지 말라고. 너 민경훈이. 갑자기 저기 민경훈이 약간 정없으니까 경훈이. 경훈아, 네가 만약에 압구정 길에서 만나지 안녕하세요 저 경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러고 가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저 할머니는 저런 스타일에 이해하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그래. 아까 상민도 얘기했지만 야구. 야구? 프로야구? 그때 진짜 이글스에 지명까지 받았었지. 2차 3순위로. 그럼 굉장히 빨리 지명 받았는데? 잘하다 보도 왜 만두게 된 거야? 사실 중고등학교 때 운이 좋아서 되게 동료들을 잘 만나서 성적이 계속 좋았어. 그리고 전국에서 인정도 너무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나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딱 프로를 갔는데 와. 프로의 벽이 너무 높았구나. 무림의 고수들이 죄다 모여 있는데 내가 낄 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앞이 안 보인다 어영부영 내가 이게 30살까지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관둬버렸어. 관두고 뭘 했냐면 대학로 근처에 살았어. 근데 오다가다 집에 가다 포스터 같은 걸 되게 많이 접했어. 연극 뮤지컬 같은 걸. 그래서 아 그거나 하자 그 오디션이나 한번 내가 봐보자 해서 아무 회사도 없고 아무 연기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오디션 들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아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잘생긴 거 아니 야구 그만두고 보통 사람이 갑자기 연극 뮤지컬 오디션을 볼 그러고 내가 볼 때 현민이가 아마 인물이 조금 지금보다 좀 떨어졌으면 야구를 몇 년 더 했을 수도 있어. 너 서장훈이 어떻게 국보급 센터가 된지 알아? 농구에만 야 이거 농구 그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국보급 센터 자랑스러운. 정확해. 자랑스러운. 오랜만에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했어. 전세 얘기를.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겠다. 농구밖에 없지.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다시 시험 연습하고. 다른 농구 선수들이 뭐가 돼? 아니 나는 알지. 나는 그렇다고 나는. 세계 최고가 되려면 뭐 한 가지 확실하게 아니, 있어야 돼. 사실 근데 현민이는 본인도 주변에서도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야. 잘생겼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4년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진심이 진짜 잘하고 싶어.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일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이렇게 인기 좋으니까 미팅 막 이렇게 신청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대학교 때는 얼굴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 팀이 인기가 좋으니까. 엄정아 누나 거기 친구랑도 미팅하고 그랬잖아. 아니, 연상. 중요한 건 오래 못 가더라고. 그게. 쓱. 바람 남자. 바람 아니. 바람? 그 인기대가 바람처럼 그냥 없어지고. 아무튼 이제 재산을 모은 거야? 그때부터 농구에 최선을 정말. 운동선수의 몸매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렇지. 배우의 근육이 다르잖아. 사실 제가 선수 때 90kg가 나갔어도 100m는 11초 때였다. 진짜 빨랐네. 그러니까 그 살로 있는 90kg가 아니라 근육으로 있는. 근데 이제 배우가 하겠다라고 하고 됐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체형을 좀 줄여야 되는데 뭔가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은 주는데 사이즈가 안 돼. 그렇지. 사이즈가. 근데 그때 때마침 TV에 뭐가 나왔냐면 김명민 선배님이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유기릭병 환우 역할을 하셨던 역할이 있었어. 대사랑 내겼죠. 정말 막 갈비뼈 앙상하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확 했던 게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근육을 다 마르게 하려고 두 달 동안 누워만 있었다. 근육을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안 쓰려고. 완전 말라 비틀어진 근육까지. 저거다. 아유 진짜 힘들어. 내가 허벅지를 얇게, 골반을 얇게 하는 건 저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나도 똑같이 따라했지. 그래서 한 달 반을 거의 밥 먹을 때 빼고는 누워만 있었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좀 슬림해지더라고. 근육 안 쓰니까. 근육을 안 쓰니까. 준아 이 얘기 계속 웃기타는 거 같은데? 그럼 나 계속 누워있었는데. 형은 안 돼. 형은 머무면서 누워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준아는 이 상황에서 살 빠짐은 흉해요. 그래, 왜냐면 옛날에도 한번 빠졌잖아. 뼈가 그래도 사람한테 흉하다 지금. 뼈가 이만한데 뼈가 이만한데 근데 나는 얘가 이상 말름은 얘가 막 외모지랄하는 게 왜 이렇게 기분 나쁘냐. 그래.
그래서. 내가 사람 뺐잖아. 네. 사람 빼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흉하더라고. 그래 옛날에요. 이게 어울려. 흘러내리는 청동. 흘러내리는 청동 있었잖아. 그러면 현빈이는 연기를 누구한테 배웠어? 트레이닝을 계속 받아왔는데 좀 독특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 게 가수 신승훈 형 있잖아. 형한테 연기를 배웠다고?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형이랑 친해지고 하다가 이 형이 곡을 대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 연기랑 똑같은데? 그냥 4분 안에 그 연기를 하는 것과 나는 이제 1시간짜리로 연기를 하는 거와 결국은 일맥상통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 형은 그럼 4분 동안 어떤 감정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어. 그래서 작품 들어갈 때 승훈이 형한테 꼭 전화해. 형 나 이번에 이런 역할 맡았는데 어떡할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약간 느낌상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신승훈 선배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동안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아니 저 외모에 연기까지 잘하고 노래까지 잘하면 아 우리는 못 들어봐요. 마이크 잡아라 그러면. 마이크 잡아라 잡아라. 시작한 김에 우리도 다 한 곡씩 할까 그냥? 그래 하자. 그래 하셔야지 뭐. 나 삐아 당신 비만 당신. 아 그러면 이명웅 씨가 이명웅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 약간 느낌 비슷해. 진짜? 목소리랑 목소리랑 내림 오리지널로? 예. 목소리 안 나네. 키 안 내린대. 아 야. 와 이렇게 웃고 여러 장면을 쓰고 좀 당연히 듣죠. 노래방에 한 시에 가슴이 돼요 이제. 큐! 네!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목소리 좋아. 후회로 가득한 한숨 자라기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춤이 어떻게 들었는지 평가 나 처음 들었는데 난 정말 노래 음악을 좋아하는데 깜짝 놀랐어. 야, 그 영화에서 한번 부를 거 그랬다. 그래 이 정도 원래 노래방신이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오미됐어. 삭제 우리 뺐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아. 야, 지훈이 형이 스케줄이 안 돼서 이거 노래 부르면 준하랑 나랑 다 죽는다 이거. 맞아. 아 소주를 술을 계속 먹으면 살 여기 빠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 안전. 정답! 진짜? 술 많이 먹으면 얼굴 막 쏙 빠진다고 수분기가 딱 빠지니까. 멤버들이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쏙 여기가 이제 타이트해져가지고 온 거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까 전날에 그냥 안주 같은 것도 안 먹고 맞아, 소주 몇 잔 딱 마시면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애가 갑자기 생각나서 호기심에 내가 정말 알스거든? 알스가 뭐야? 알코올 쓰레기. 아 맞아 맞아 술을 잘 못 먹어.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이걸 이제 한 병을 마신 거야. 그러고 그 와중에 이제 핸드폰도 무음으로 해놓은 거야. 내가 뻗었는데 매니저 형 연락을 못 받은 거지. 나랑 같은 아파트에 크러쉬가 사는데 크러쉬네 집에 크러쉬? 이제 매니저 김숙이 살고 있는 거야? 매니저의 걱정이 돼서 크러쉬네 찾아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집 쪽으로 갔는데 구급차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왜? 그냥 근데 그때 구급차가 집 앞에 와있더래. 우연의 일치로. 그래서 엄청 걱정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 난 거지 했는데 내가 이제 깬 거지. 그러고 일단 깨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다행히 촬영장에 갔지. 진짜 빠지긴 했어? 효과가 못 봤어. 맞아 나도
왜냐면 단시간에 빼려고 뭐 자켓 찍거나 그러면 소주만 계속 먹는 거야. 그러면 살은 빠지는데 완전 쾌해져. 절대 하지 절대 마세요. 다이어트. 절대 사실 다이어트보다 그 체중 빼는 것은 체급별 선수만한 게 없어. 침도 뱉고 그런. 보통 몇 킬로까지 빼? 한 12kg, 13kg 빼지. 체중 검사 하루 남기고 5kg, 6kg 빼 하루에. 마지막에 이제 수분으로 다 빼는 거거든. 어떻게 빼 그럼? 그러니까 반신욕이라고 해서 뜨거운 데 들어가가지고 땀을 계속 빼. 한 10분 정도 엄청 뜨거운 물, 열탕 같은 데 들어가 있다가 나오자마자 땀복이랑 수건 다 덮어 쓰고 한 30분 있어. 그만 1.5 빠지거든. 그다음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빠질 때까지 계속. 진짜 사우나 씨는 되게 진지하구나. 근데 그거 옆에서 코치가 있어줘야 돼. 혼자 하면 완전 위험하지. 이 수분을 빼는 건 건강에 치명적이라. 완전 위험하지.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 안에 끝내야 돼. 미국의 프로 선수들도 하루 안에만 딱 수분을 감량하지 그걸 미리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 수분을 얼마나 뺐으면 2리터짜리 우리 물통을 한 3, 4개 정도 먹어도 화장실 안 가. 그 정도 몸에서 다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12kg 정도 빼고 시합날 거의 한 10kg 다 올라와 다시. 그러면 70kg급 선수는 그럼 대부분 그러면 평소에 80kg로 지내다가 그래. 그러다 개체량 70kg 맞추고 다시 그다음 80. 날 80kg에서 시합하는 거야?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와, 다 뺐어. 몸에 이제 그 수분이란 건 다 뺐는데 근데 1kg 남았어. 1kg가 아니고 마지막은 진짜 100g 때문에 머리 다 자른 사람 있고 그게 마지막 100g 안 빠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살 다 빼놓고 탕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피부가 흡수한다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간혹? 많지. 그럼 얼마나 속상해. 안 되는 게 많아. 선수들이 체중 감량 못해서 막 벌금 막 뭐 5천만 원 이런 내는 선수 있어. 미국 유명한 선수들. 그게 100g, 200g 막 다 이어가지고. 체중 감량을 못하면 벌금을 내? 응. 근데 경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한테 줘, 그걸.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체중 감량에 큰 부담이 없는 사람이 시합 때 되게 성적 잘 내는 그치, 경우가 많아요. 컨디션 좋고 그죠? 맞아.